5월 6일 토요일로 예정된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제작, 설치 등의 과정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해서 관람객의 심도 깊은 작품 감상을 도우면서도 심사에 반영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다 알아들으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그 말은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만약 중국말로 바꾼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사실 예술이란 것은 작가의 생각과 작품에 대한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예술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상대의 작품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저같이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피치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의 모마 박물관을 가면은 그 현지 언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작품 또 한국 예술가들에 대한 작품이 걸리게 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우리 이중섭 작가님의 멋진 말입니다. 참된 애정이 충만할 때 비로소 마음이 밝아지는 법이다. 여러분들 자동번역기가 요새 많이 좋아진 거 알고 계시죠? 구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요새 자동번역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동번역기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When the true affection is full, the mind is cleared.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아예 의사 전달조차 되지 않는 번역이 실제로 구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 번역기가 정확해졌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직 먼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말 같으면 제가 짧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중섭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한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이거를 구글 번역기를 통하면 이렇게 나와요. I like twin 섭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중이기 때문에 twin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섭은 그대로 한 거죠. 이만큼 짧은 것도 사실은 번역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리토라는 우리 회사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갔습니다. 왜 자동 번역기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냐? 그걸 저희가 생각해 보니 자동 번역기 안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토에서는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나는 이중섭을 좋아합니다라는 글이 있으면 자동 번역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걸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뭐라고 해야 되죠? I like 중섭. 예, I like 중섭. 이렇게 되게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어디다 주냐면 자동 번역기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줍니다. 자동 번역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 번역기의 결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면요. 아랍어예요. 이 아랍어를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 똑같은 글씨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카메라로 이걸 찍으면 카메라 자체가 이 그림을 외운 다음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답을 주게 됩니다. 주변에 아랍어랑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빨리 보내서 보통 1분에서 2분 안에 정확한 답을 보내오고요. 두 번째 사람이 이거를 찍으면 그 다음에는 1분이랑 2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 그림을 기억해놨다가 바로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쓰는 여러 가지 글씨가 있고 옛날에 작품 같은 거 보면은 한시라던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달리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거기다 카메라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바로 번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게 되겠죠. 현재 저희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박물관의 작품 설명이라던가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멘트를 4개 언어로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뉴욕에 있는 모마 박물관, 한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역시 해당 설명에 대한 번역문을 100%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피치 박물관에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냥 작품, 자기가 아는 작품만 보고 쭉 직진하고 그 넓은 우피치 박물관을 1시간 만에 다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앱을 켜고
되면은 모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지 메뉴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은 육회를 six times라고 써는 데도 많이 있고요. 곰탕을 베어탕이라고 써는 데도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목표가 올해 평창올림픽 전까지 서울 시내 저녁에 있는 식당 메뉴를 카메라만 대면 그 나라 언어로 완벽하게 바꾸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되게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메뉴 같은 경우를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찍기만 하면은 한 1분, 2분 뒤부터는 그게 카메라만 대면 자동적으로 정확한 번역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을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제 스스로도 사실 예술품이라든지 뭐 예술 자체에 관심도 너무 많고 이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된다면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쉽게 이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에 가장 잘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아트 페스티벌과 같이 하고 있고요. 4월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우리 이중섭 작가님의 글로 돌아오는데요. 참된 애정이 충만할 때 비로소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100% 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또 여기 계신 분들 사람과 사람의 장벽을 허물려는 그런 애정이 같이 충만하리라고 믿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원로 작가 여러분들과요, 관계자 여러분, 기관장님들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지금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데요. 우선 작가님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국가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가님들이 지금 계시는 작가님들의 자료들이 국립자료 예술원 같은 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품들은 거기에 로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새롭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지도도 없는 스타트업이고 해서 잘 모르실 건데요. 저희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서버에 입력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값을 매깁니다. 뭐 세련되거나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유니크한 이렇게 작가님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값을 매겨서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취향 작품으로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작가들의 작품을 실제 관람객들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뭐 몸으로 다 느끼시는 거지만 우리나라 미술관들이 개수가 영화관의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느 골목에 어떤 좋은 전시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배포되는 지금 발간하시는 브로셔 같은 것을 저희가 회원기반과 거주지 기반, 장례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해서 도록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가님들이 단기간에 전시를 할 때 나오는 브로셔 이미지 자체도 저는 영화 포스터처럼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어딘가에 계속 아카이빙 돼서 남아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소 데이터가 1200여 곳이 되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로데이터를 지원받아서 현재 작가들의 데이터를 서버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아프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도 지아프가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세계적인 아트 페스티벌이 되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영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작가님들의 이름을 영문으로 쳤을 때 외국인들도 와서 검색을 할 수 있거나 해외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어떤 작가 이름을 쳤을 때 그 작가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그 작품 값을 매겨서 사용자들이 장르만 선택하면 그 장르의 작품만 추천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미술계 관계자 이외에 일반 대중이 봤을 때도 미술관에 가기 쉽게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유저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기술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팀이 실제로 개발과 미술 전공자들이 합쳐져서 실제 신진 작가들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 하는 행사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작가님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 키오스크 광고도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데요. 주요 역에서 뭐 코레일이나 역사에서 플랫폼에서 주말 같을 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아프에 대한 광고를 송출할 계획입니다. 네. 협력 계획으로는요. 예, 요번에 처음 하는 그 아티스트 페스티벌 기획전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이것은 저희가 전면 배너로 홍보할 생각이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모든 예술가들이 광고를 거의 개인 페이지나 이미지를 광고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약간 작가님들의 모든 삶의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외부 작가님 스스로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광고를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단편적인 한 편의 이미지 가지고 현대미술 작가들의 어떤 다국적인 작품 이미지로 약간 세련됨을 상명의 호감도를 느낄 수 있는 유사한 작품 이미지 홍보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트맵 작가별 페이지를 생성해서요. 아트맵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작가가 신청을 해서 자기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서버에 영원히 남아있는 작품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작할 생각인데요. 그 시기와 지아프 행사 시기가 겹쳤을 때 인천공항 투어리스트 센터에 5월 추천 코스 콘텐츠로 추천해서 비치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지아프 전체 작가 작품 정보가 등록되고요. 장르와 분류를 추천을 해서 저희가 작품 값을 매겨서 서버에 입력시키겠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아트맵이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외에 아트맵 상에서 작가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내 작품을 이제 드리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아무 부담 없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